올해산 블루베리 수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다소 습했는데 그 영향으로 블루베리 농가에 잿빛 곰팡이병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도내 전체적으로 3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품질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소개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검붉게 잘 익은 블루베리를 한 알씩 정성껏 수확합니다. 2월 말부터 첫 출하를 시작했는데 시설하우스 블루베리의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일조량 부족과 겨울철 습도가 높아 잿빛 곰팡이병이 유독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블루베리 농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 2월 달 기온이 높고 근데 2월 달에 특히나 강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블루베리 수확량이 이제 한 30% 정도 절감될 걸로.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탓에 최근 이 농가의 블루베리 경매 가격은 1kg당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이 농가는 다른 농가에 비해 경매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가장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유레카 품종을 찾아 제주 기후에 맞게 재배 방식을 개발한 겁니다. 품종이 가격을 좌우하는데 제주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한 품종이 비교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가격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품종을 들여오고 그게 이제 제주도에 정착할 수 있게끔. 남다른 크기의 열매와 신선한 품질 덕분에 값싼 외국산에도 밀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출하가 빨라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제주산 블루베리의 가격을 이끄는 선도 농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산 블루베리 생산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좋은 품질을 갖춘 농가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